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근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속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평균적으로 꾸준히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60세 이후가 되면 매년 2%씩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80대가 되면 20대 절반 수준까지 근육량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과 함께 찾아오게 되는 질환들은 고유다공증,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질병은 물론 우울증이나 뇌졸중,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환까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7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근감소증, 영어로는 사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한 데 이어 우리나라도 근감소증에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근육을 도둑맞기 딱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분들입니다. 네. 중년 여성분들입니다. 네. 왜 중년 여성이 안 나오나 했지.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아니 진짜 내 근육 이거 1g이라도 훔쳐가는 근육 도둑 잡히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네 근육은 100g을 가져갈 거야, 내가. 근육 도둑. 네, 중년 여성이 근육을 도둑맞기 쉬운 이유, 바로 텅 빈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역할 자체가 지방 축적을 막고 식욕 조절을 돕는 건데요. 이런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와 완경을 기점으로 급감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이 찌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젊었을 때는 그 내가 맘만 먹으면은 하루에 1kg 빼는 거는 맞아. 일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이 들어가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관리도 잘하고 하는데도 한 달에 1kg 맞아요. 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에 살을 2kg 빼는 게 20대로 치면 20kg를 빼는 거랑 비슷하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죠. 문제는 이런 요요가 아주 심각한 질병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허리둘레가 약 11cm 증가할 경우에는 유방암, 직장암, 간암 같은 10가지 암의 위험이 무려 13%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부터이죠. 중년 이후 요요를 반복할 경우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암보다 무서운 게 뭐 있어요? 무슨 질병일까? 암이 제일 암이 무서운데. 진짜 암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바로 그 질병의 정체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입니다. 암보다 무서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거는. 맞아, 맞아. 예. 중년 이후에 반복된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염증이 쌓이게 되면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찌꺼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내로 가는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중년 이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39mg per dl 상승했을 경우 치매 위험이 10년 내 10%, 10년 이후에는 1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거든요. 때문에 근육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인 중년 이후에는 체중 감량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바로 요요를 미연에 예방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